안녕하세요, 우리 화랑이들. 안녕, 환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요청을 해주셨던 어두운 피부톤으로 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코스알엑스 원스텝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 요걸로 얼굴을 가볍게 닦아내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깔라멘시 패드를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맨날 제가 깔라멘시 패드 사용할 때마다 환희님 오늘도 깔라멘시 패드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패드를 한번 꺼내 와봤는데요. 제가 깔라멘시 패드랑 같이 요새 또 쓰고 있는 제품인데 얘도 그냥 무난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흡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땡큐파머 트루 워터 딥 토너 제품인데요. 이거를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오늘 발라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요즘 같은 계절에 스킨케어를 조금 더 촉촉한 걸로 바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바꾸시기 전에 원래 잘 사용하고 자기한테 정말 잘 맞았던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을 여러 번 레이어드하면서 한번 발라보세요. 한번딱 레이어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촉촉함을 속부터 잡아줄 수 있거든요. 오늘은 한세번 정도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그린더마 마일드 크림. 이 제품도 아까 토너를 레이어드해서 발랐듯이 레이어링해서 발라줘 볼게요. 이렇게 딱 떠서 피부에 얇게 얇게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게 따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마에도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한번더 레이어드 해줄게요. 아, 그리고 이 제품은요, 요새 스킨케어 제품들 좀 유명한 거 보면은 꼭 있는 성분이 마데카소사이드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이두 가지 성분이 이 제품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 케어에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요새 같이 완전 날씨가 건조해져서 예민해진 그런 푸석푸석한 피부를 조금 더 진정시킬 수 있고 보호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품이 민감성 패널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해가지고 피부가 민감한 아이들이 사용해도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요새 몸도 진짜 건조하잖아요.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얘가 양도 많고 정말 가격도 저렴해서 그냥 온몸에 완전 많이 바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습감이 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가성비 대박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튼 저는 그냥 요새 몸에 엄청 미친 듯이 발라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파운데이션 사용해 줄 건데요. 얘는 제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제 톤에 딱 맞는 컬러인 VDL 퍼펙팅 라스트 파운데이션 V04 컬러고요. 얘는 제가 이번 어두운 톤 메이크업 찍으려고 사왔습니다. 맥에 가가지고. 맥의 프로 롱웨어 너리싱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 NC50 컬러고요. 믹스시켜가지고 어두운 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섞어가지고, 우와, 쓸어 올려서 이렇게. 오늘은 딱요 정도? 한 27호 정도의 톤이 된것 같아요. 이 톤을 얼굴에 한번 올려볼게요. 와, 이거 실화냐? 이거 실화인가 아니면. 근데 커버력이 대박이네요. 와, 잡티 다 가려져. 대박인데? 이렇게 브러쉬로 한겹 얇게 펴주고, 리얼 테크닉 스펀지 물 적셔가지고 펴줄게요. 저 뭔가 미쿡에 있는 그런 비치에서 뭔가 이렇게 그을린 듯한 그런 피부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 와, 진짜 여러분들 오늘 기초 스킨케어가 너무 튼튼해가지고 베이스가 진짜 잘 먹는데요? 대박인데? 피부 표현 보세요. 목에도 발라줄게요. 원숭이 같지 않나? W랩 W 스노우 커버 팁스틱 21호 커버 라이트 컬러입니다. 얘도 커버력이 정말 좋은 그런 파운데이션인데요.
오늘 제 피부톤보다 이 파운데이션이 정말 밝잖아요. 이 파운데이션을 어디다 쓸 거냐면은 하이라이팅 존에 해줄 겁니다. 얼굴 안쪽으로 모아줘야 될 부분들, 광대 부분, 그리고 입술 산 해주시고 콧대 부분 싹 세워줄게요. 이마는 중앙에 이렇게 살짝 볼록한 느낌. 조금만 하더라도 블렌딩하면은 느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딱 이 정도만 하이라이팅을 주면 될 것 같고 이제 퍼프로 블렌딩 해줄게요. 하이라이팅 경계를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 경계가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만 블렌딩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얼굴 라인이 뭔가 얼룩질 수 있거든요.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인데요. 이걸로 눈가 주변이랑 눈썹 그릴 부분 딱 거기만 파우더링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쭉 흔들어서 돌리고 눈썹 그릴 부분이랑 눈두덩이 주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극세사 브로우 펜슬 1호 피넛 브라운 컬러고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이 슬림 브로우를 정말 잘 사용을 했었거든요. 처음 그리는 분들에게 이거 추천드려요. 눈썹을 그려봅시다. 이걸로 오늘 좀 살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진한 눈썹으로 그려줄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눈썹 모양은 살짝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대충 가이드라인을 연한 브로우로 잡아주고 이제 조금 더 진한 브로우로 눈썹 그려볼게요.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5호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 컬러고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저는 눈썹 그리면서 말을 못합니다. 띵동댕.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라. 아, 오늘 메이크업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 스킨케어 너무 촉촉해가지고 피부 표현도 진짜 마음에 들고요. 지금 눈썹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눈 화장이랑 블러셔랑 립만 성공시키면 대박일 것 같은데.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아이섀도우 23호 메이플 컬러고요. 매트 섀도우예요. 이걸로 눈두덩이 전체에 정말 얇게 얇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브러쉬 이용해서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여기다가 묻혀주고 얘도 탈탈탈탈 엄청 털어주세요. 그리고 언더라인에 이렇게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아이섀도우 24호 웜코코아. 네이처 리퍼블릭이 이런 섀도우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총알 브러쉬 이용해서 눈 앞머리랑 뒷머리를 막아주듯이 터치를 할 거예요. 얘도 역시나 이렇게 탈탈탈 엄청 털어주시고 막아주듯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언더 삼각존에도 살짝 무게감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아이섀도우 쉬머 34호 멜로우 브라운 컬러고요. 쩔죠?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사왔어요. 이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살짝 발라볼게요. 이런 펄 섀도우는 조금 딱딱한 브러쉬를 사용하시거나 차라리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손에 묻히셔가지고 톡톡톡톡 얹어주는 게 훨씬 더 발색이 잘 돼요. 제가 요새 뷰러를 조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내 눈에 맞는 뷰러는 무엇인가 라고 해가지고 매장에 이게 있길래 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살짝만 해볼게요. 근데 아직도 저는 뷰러가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올라가기는 하는데 무튼 이렇게 뷰러를 자연스럽게 해줬고요. 아이미미 아임 틱톡틴 드립 캐시미어 6호 스모키 앰버 컬러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새 저의 최애 컬러입니다. 오늘 이 컬러를 베이스로 살짝만 깔아볼게요.
예쁘죠? 아, 그리고 제가 네이처 리퍼블릭에 갔는데, 네이처 리퍼블릭 하면 딱 떠오르는 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에멜빌비로 엄청 유명한 그 벽돌 색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걸 봐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바이플라워 트리플 무스 틴트 5호 브릭레드 무스. 이 컬러가 진짜 페북에서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블러셔도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에만 이렇게. 확실히 뭔가 무스 틴트라 그런지 진짜 블렌딩이 너무 잘 되는데요. 그리고 얘를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내서 블러셔로도 한번 오늘 사용해볼게요. 오늘 블러셔는 살짝 생기만 들어가는 느낌으로만 해줘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끝냈는데 어떤가요? 저는 지금 메이크업이 너무나도 찰떡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고요. 평소에도 이런 좀 어두운 피부톤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를 정말 레이어드해서 발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피부가 이렇게 찹쌀떡같이 쫀득쫀득하게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진짜 피부 표현 오늘 진짜 예쁩니다. 인정. 네, 무튼 오늘 메이크업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어서 저의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빠르게 만날게요. 안녕!